이게 무슨 버섯이지? 이야, 온 버섯이를 이쁘게 생, 이쁘게 생. 마, 예? 아니 아니 이 버섯요. 이거 이거. 이게 무슨 이름이 뭐예요? 이쁘게 생겼다. 이거요. 이거. 이것도 근데 이거 색깔이 뭔데요? 이러 갖고 한 박스에 얼마에 파세요? 버섯 특이하다. 예쁘게 생겼어 버섯이. 예쁘게 생겼어요 버섯이. 여기는 할머니는 택배를 못 보내드려 갖고 정선장에 직접 여기 와서 사셔야 돼요. 할머님이 택배를 못 보내드려. 아니 이게 아무게 이게 안 나요. 이거 내만 싸우지 정선이. 아니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자꾸 택배를 보내달라 그래갖고 할머님이 택배를 보내줄 수 있나? 붙여 붙였는데. 네. 이거 지금 붙여달라 그랬는데 내가 주소를 안 적어놨거든. 그래 못 붙여. 아니 그럼 전화 오면 할머니 집에 택배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는 날 딴 게 있지. 집에 있는 게 뭐? 예? 연어 한번 찰까? 한번 찰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는 게 맨날 가서 못 따오니까. 안 따서 중요한 거 이거는. 돈을 아직 아무리 많이 줘도 못 따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못 사먹는다고요? 그럼 이거 살려면 장난해요. 와갖고 그냥 있으면 사고 없으면. 뭐. 아저씨가 살려면 세 번 붙여가지고. 아니,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거 바로 저기 저 전화번호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먼저 번장 날려? 할머님이 따왔었어요? 어제 밤에 9시 되어 왔는데. 예. 내가 주소를 안 적어놨거든. 전화를 받고? 예. 그러면 도 저번지 장날 오늘 자 따다 달래 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주소를 적어놨어. 얘 붙이지. 그러면 돈은 주소를 적어서 이제 중거서 이제 계좌번호 적어주고. 아 그 할머니 그러면 있으면 전화가 또 올 거예요. 그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네. 전화 오면은 그 전화 전화 하신 분한테 팔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예. 네. 전화번호를 모르시지. 나는 아는 줄 알았어. 그럼 연세드신 분들은 원래 깜빡깜빡해. 전화번호 모르는데. 깜빡깜빡하고. 근데 이 버섯이 이게 밤나무에서 딴 버섯이래요? 이게 내가 한 몇 년에 땄는데. 아니 밤나무에서 이렇게 생긴 버섯이 나요? 어? 엄청 이뻐 버섯이. 그 천상 여기 와서 사야 돼 이거 살려면. 요 집은 제가 늘 지나다니는 그 집입니다. 요새 돈이 좀 들어와요? 돈 안 돼요 요새는 주석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한테 돈이 좀 들어오고 나고 제가 물어보면 전부 다 돈이 안 들어온대. 네, 왜냐면 그 돈을 다 어떻게 했어 그럼? 요즘에 작년만 지금 장사가 안 돼. 유명한데 여기 보면은 막 사람이 버글버글 거려 다니지 못하는데 지금 좀 이런 시간이라서 그래. 진짜 좀 있으면 사람은 많이 오는데. 네. 물건은 잘 안 산다고. 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관광 지나갈 거. 그래도 많이 오니까 관광버스 많이 오잖아요. 관광버스. 요즘은 가자 이 아주머니가 촌 아줌마야. 근데 여기 이제 지방에서 농사 지은 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사가고 이래. 이 집 이름이 윤경이네요. 참 이름도 촌스럽지. 윤경이. 이름이 촌스럽지 않고 이쁘지. 이쁘. 아니 그 윤경이가 누굽니까? 애기. 손녀? 딸내미.
아 손녀가 아니고 딸내미 이름이 윤경. 아 그 윤경이라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러고. 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많이 파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맞춰보시라세요. 가슴에서 맞고 싶으면 괜찮아 언니. 이 아주머니가 농산물 파는 아주머니인데 아, 아주 진실한 분이에요. 진실. 감사합니다. 근데 수단이 없어갖고 지나가는 사람 막 잡아 끌고 오르지 못해. 여기 정선장에 오시면 여기 와서 사면요 진짜배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집은. 고추 나물 부지깨이나무 시나물 고사리 이게 이제 말려놓은 거 말려놓은 거 고사리도 있고 아니, 여기 전화하면 택배도 보내줘요 택배 제가 전화번호 보여드릴게 감사합니다 요게 요 집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여기 전화해갖고 택배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고 가격 물어보시오 그러면 됩니다 뒤에 품목 있어요 네? 어, 뒤에 품목 있대 품목 네, 어, 감사합니다 들기름도 있어요 들기름 들기름 아줌마가 물건은 안 팔고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네. 일단 잠깐 하자 잠깐 한 개 먹었으니까 한 개만 더 먹고 가야지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거 왜냐하면 제가 연말에 계산해야 되거든 계산해야 되거든 요 집이요 그 이름이 잠송이 버섯이야 잠송이 여기 전화하면은 택배도 보내줘요 아 여기 여 전화해갖고 이게 잘 안 보이면 화면 캡처해서 갤러리 들어가서 확대하시면 되거든요. 어, 잠송이. 그래갖고 재배송이. 예, 전화하면은 택배로 보내드려요. 뭐, 이게 뭐? 여기는 도덕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덕보살. 이거 홀딱 벗긴 도덕. 예, 네, 요거는 양념엔 도덕. 요 집에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요리로 전화하세요. 요리로. 네, 택배 보내드립니다. 네, 이쁜 사람 조금 깎아주고. 네, 참치. 깎아드릴까? 안 먹어요, 안 먹어. 네. 안 먹어, 뇌물 안 먹어. 뇌물 아니야. 뇌물 아니라고? 네. 아. 아. 뇌물 같은 건 진짜 올 거예요. 아, 알았어요. 많이 파세요. 네. 네. 장치 전문점 가면 한 마리 이런 게 5만 원씩 가요. 내가